최근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 지역의 화산들이 계속하여 폭발하면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칠레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러시아 캄차카 반도 동부 우스티캄차트스키 지역에 있는 베즈이미안니 화산이 3월 14일에 엄청난 분화를 하였습니다. 어제 3월 14일 월요일 폭발로 인하여 분연이 6,100m까지 올라갔었고 오늘은 27,000피트 8,200m까지 올라가면서 일본과 전 세계의 화산학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하여 화산재들이 일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동북 지역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지역의 일본인분들은 화산재 관련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베즈이미안이 화산의 분출로 인근 지역에 항공기 운항 위험 최고 수준 경보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여러 차례 화산재가 분출돼 고도 8,200m 상공까지 화산재가 올라갔으며 앞으로 다시 분출되는 화산재는 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화산재 구름이 북서쪽으로 110km 지역에 걸쳐 퍼져 있으며 화산재가 항공기들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화산재가 항공기 엔진으로 흘러들어 기계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해발 2,880m 지점에 있는 베즈이미안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화산에서는 지난 1956년 고도 4만 미터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고 용암이 화산 경사면 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초목을 파괴한 대규모 분출이 일어났었으며 지난 2017년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한편 베즈이미안이 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클리첩스쿠이 화산도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클리첩스쿠이 화산은 분화구가 해발 4,800m나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라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화산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활화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